가루 냄새. 아, 가루 냄새구나 네. 이게. 저 냄새가 콩콩 우리가 딱 좋아하는 냄새. 아, 원래 이렇게 좋아. 아, 기분 좋겠다 이거. 너무 좋아. 이거를 15분 정도. 뭐야? 되게 특이하다. 우와 멋있다. 제 묵은 때와 독들을 빼내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뭔가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 같아. 어, 맞아. 그런 느낌. 외갓집 같은 거. 어, 안녕하세요. 아. 와, 우와. 그럼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일단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옷 갈아입고 가시죠. 어, 추워. 추워. 말도 안 돼. 너무 추워요, 지금. 가시죠, 이번에. 아, 추워. 이러고 간다고? 설레지. 아, 강약으로 아, 추워. 아, 이러고 간다고? 아, 추워. 오늘 영하 20도인 거 아시죠? 아, 추워. 여기는 25도 나왔어. 어, 이게 뭐야? 아이씨. 아, 추워. 어, 짜증나. 아, 추워. 어 이제 장작불로 아유 장작 빨리 아우 설립주인들은 아우 이게 1인실이야 이렇게? 아 이게 좋겠다 탕 너무 좋을 것 같아 플립프로는 처음 봤어요 진짜 나도 처음 가봐 지진다 지져 우와 부럽네 저런 거 이제는 후끈후끈 올라오네 아 너무 좋다 고장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아휴 뜨거워 와 누우니까 확 오네 온기가 아, 저 등이 너무 뜨겁겠는데? 아 저렇게 돼 있었구나 밖에가 그러니까 뜨겁지 와 너무 좋다 송편인 거 아니야 송편 송편이래 야, 너무 많이 한다, 이거. 그럼 솔향이요? 형님 몸에 배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누린내가 안 나고, 잡내가 안 나고. 몸에 잡내는 확실히 사라지겠네. 잡내. 따갑네. 너무 따갑다. 아유. 독소는 쫙 빠지겠다. 쫙 빠지지. 기본적으로 몸에 독을 빼야 채울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또 많은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독을 좀 빼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렇지. 근데 개운할 것 같아. 어, 개운해, 개운해. 어. 야, 이거 숲속의 공주다, 숲속의 공주. 아. 창원의 표정. 그 표정 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다리는 왜 한 거야? 그래.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맑아? 눈이 맑아, 형이. 분명히. 내가 눈 하나 건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 어우. 와. 기분이 좋겠다, 밖에, 시원해서. 시원해, 시원해. 몸에 김나네. 무슨 찜? 그냥 찜질이에요, 사장님? 광물 찜질. 예, 예. 광물이 뭐야? 막 뭐 보석 이런 거 아니야? 그런가? 보석방 같은 거? 천연석. 아. 바닥이? 오. 아, 이거 좋다. 와, 좋다. 여기, 여기.
여기서 이제 두 번 굽는 거네. 초벌 구이 재벌. 초벌 재벌. 초벌 구이하고. 설립해서 찌고 이제 돌판에서 굽고. 아싹. 아이고 저 양머리. 오랜만이다. 근데 태용 되게 잘 버틴다. 나도 저 오래 못 버텨. 나 이거 오래 못 하는데. 뭐야? 아 이거 또 해야지. 저기서 푸시업 해야죠. 파미유도 건강한 파미유가 좀 되자라는 생각. 아 그건 중요해요. 건강한 신체가 또 과식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저 미리 오픈하는데. 네. 내가 지금 병원 알아보고 있어. 어? 진짜요? 아유. 범죄를 받아야 가만히 먹었어. 그렇지. 자, 이번 운동은 여기 허리와 옆구리 그리고 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구리 그리고 배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남자분들도 배 나와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운동하면 배나 옆구리 걱정은 이제 끝이에요. 배의 힘으로 올라와야지 팔이나 머리 힘으로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아, 건강검진을 강하게 하시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네. 땀 내려고, 기록 살려고. 다시 한 세트 더 시작. 힘들어도 쉬지 말고 계속. 역시 팔은 대장입니다. 다리 올리기 20번 시작. 둘, 셋.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참고. 이렇게 열심히 해. 천년 국민 체조예요. 아, 발목 왜 이렇게 예뻐. 다리가 진짜 가늘어. 팔다리가. 아, 땀이 쭉 났어 지금. 박수를 드립니다. 아우 뜨거. 안 돼. 시원해. 오, 와, 안 춥겠다. 개운하지, 개운하지. 진짜. 오. 아 이거. 오. 아 이걸 하게 되네. 좋아, 좋아. 기한이 좋아하는 거. 좋아. 오. 오. 얼굴에 열이 올라서 그 순간에는 추위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눈을 찾게 되더라고요. 오래 버틴 편이죠? 네, 잘하셨어요. 와, 저기 한 40분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진짜, 진짜? 야, 얼굴이 홀쭉해졌어. 빠졌어, 형. 그러네, 좀 선명해졌네. 그치? 턱선이 살았어. 그리고 내가 턱이 저렇게 있는 줄 몰랐어. 아니, 목이 있잖아. 목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렇지, 파면 없지. 아, 식빵? 토스트? 토스트. 아, 이거 미쳐. 나 너무 맛있어요. 아, 올리브유. 아, 뭐 여기서 뭐 식당 책 있어요? 시원 살림이 다 나오네. 아, 저게 뭐야? 어느 제대로 피클. 피클 아니야. 고기 육수 맛과 해물 육수 맛을 동시에 넣고. 기가 막힌 맛이야. 저도 안 먹어봤지. 먹어봤죠. 멸칼살이. 나도 먹어야 돼. 기가 막혀. 멸칼먹? 살이. 아니 멸치랑 살이. 제가 알고 보면 멸칼살이. 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천재들인 것 같아. 나는 또 디톡스 날이라고 하얀 것들만 섞었네. 아, 고춧가루 넣는구나. 고춧가루 넣었구나. 왜 흰라면을 준비했어? 너무 많이 드셨는데? 자기 먹어야 돼, 자기 먹어야 돼, 자기 먹어야 돼. 만들어진 대로 먹질 않아. 고춧가루 너무 많이, 어우, 야, 너무 많이 넣는데? 너무 많이 넣는 어우, 맛있겠다. 기가 왜 이렇게 되니까? 아, 진짜. 아... 짜게. 아, 맛있겠다. 아, 야. 어우, 좋게. 육수가 배물하고 사물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아, 너무 맛있지.
나 오늘 무조건 먹는다. 이거 봐, 너무 맛있어. 그래도 좀 괜찮겠다. 이날은 독 빼고 먹으니까. 그걸 많이 뺐어요. 저 목 길어진 거 봐, 긴. 아유, 아유, 아유. 목이 길어진 게 아니고 티가 늘어난 거잖아. 근데 인간이 부충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듣기 없다는 얘기군요. 아우, 너무 좋다. 아우, 여기서 먹으니까 더 좋다. 쌀랑하니. 아우, 좋다. 아~ 왜 저거 저 뚜껑에다 먹으면 맛있을까 저게? 저 뚜껑에 먹어. 근데 저거 알죠? 저 김 나가는데 이제 국물 떠가지고 팅 받는 거. 팅 받으면? 아, 그러네. 오. 괜찮은 거야? 저게 청양고춧가루가 아니라 괜찮아. 많이 맵지가 않아. 근데 형 진짜 맵게 먹는구나. 아유, 좋다. 아, 너무 맛있는데? 사골 약간은 그냥 막 완전 찐득하고 막 아, 그런가? 고기 육수가 오. 아니라 감칠맛 터지는 MG 스타일의 곰탕 맛. 네, 네. MG는 또 붙여야 돼. MG 하다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MG. 어디가 MG야? 뭐지 MG야? 아, 와, 맵지가 않습니다. 근데 몸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저거 1일 칼 그 나트륨 소 이미 한 두 배 먹은 거야, 저. 그렇지. 또 빼면 되니까. 저. 다시 부었다 얼굴이. 어? 부었다고? 글쎄 목이 부었다. 여기가 짜기 소금 여기가 부었어. 불독사 국물 먹으면. 자 이제 디저트. 저기서 디저트를 먹어? 디저트 먹어야지. 뭔데 이게 뭐야? 이거 미쳐. 너 알 거야. 이건 토스트잖아요. 이건 이제 버터에 구운 토스트입니다. 이미 구워오셨구나. 아니 이거 SNS에서 봤는데 나 이거 뭐 맛있다고 드시고 계시던데? 어, 내가 거의 미쳐가지고 눈 돌아가지고 막 드시던데 이거 진짜 맛있어. 저 원래 저렇게 안 이쁘게 올리면 안 돼. 사실 이렇게 살살 하나씩 그래. 올리는 거야. 맛있는데 저거는 그냥 소금에 절인 거야? 소금에 절인 거야. 그럼 물만 짜서 이게 뭐예요? 저거는 뭐야? 뭐예요? 올리고 올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스트예요. 오이 토스트. 아 근데 맛있겠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어, 근데 소금에 절인. 그래도 파란 거 먹으니까 보긴 좋다. 오이 많이 먹어서. 맨날 시꺼먼 거 먹다가. 형은 너무 맛있게 먹네. 형은 진짜 살 안 찐다. 말랐어. 먹는 거에 비해서 말랐어. 마른 정도가 아니야. 가정을 다 먹네. 아, 너무 좋다. 어우, 야. 하, 잘 먹다. 저거 두 달 먹을 거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오이가 더 맛있을 것 같아. 오이가 추워. 우와. 뭐야? 오. 네, 여기. 양식장 아니에요? 이거 풍뎅이 기르는 데 아니에요? 미생물로. 도소찜진. 도소찜진입니다. 이 안에는 70도 온도가 70도인데, 찜부의 온도를 3도를 올려줍니다. 어, 뭐야, 뭐야. 아, 이거 같이 하는구나. 여기는 같이 하나 보다. 같이 해도 돼, 이거 넓어서. 그리고 원래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고기 구울 때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아, 알지, 알지. 거기다 돼지 넣고 파나 넣고. 맥반석에 진흙구이요. 진흙구이, 마지막까지 그냥. 네? 70도밖에 안 나갑니다.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뜨거운데? 뜨거운 건데? 어우, 뜨겁다. 네, 괜찮나? 진짜 너무 기분 좋았어. 좋다. 나 이게 최고였어. 아, 정말? 야. 뭔가 모래찜질하는 기분일 것 같아. 모래찜질하는 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네. 오. 약간 콩나물국밥 냄새 나네요, 여기서? 네, 발효 냄새. 아, 발효 냄새구나, 이게. 저 냄새가 콩콩하면 우리가 딱 좋아하는 냄새. 아, 원래 이렇게 우와. 아, 기분 좋겠다, 이거. 너무 좋아. 오늘 15분 정도. 좀 더 내려가시고. 네. 오, 저분도 하시네. 저분도 하시네. 많이 해보셨어요? 네.
진짜 맛있네. 시골 할머니 된장국 냄새. 아, 저 냄새 나. 근데 되게 행복한가 보다. 아, 되게 행복해. 좋아 보여. 얼굴이 편안한데? 콩나물 된장국 냄새가 나니까 더 좋아. 다 모르는 사람 빼고. 되게 귀엽다. 다들 머리만 빼고. 이거 할 때 효소 닿는 부위 있잖아요. 아시는 분이세요? 몰라요. 거기는 머리카락이 또 잘 자라요. 거기는 머리카락이 또 잘 자라요. 정말? 진짜? 놀리시는 거 아니죠? 놀라? 아니 왜 놀려요? 저걸 왜 먹어? 저걸 왜 먹어? 빼려고 그래. 빼려고. 머리 대시려고.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네. 사장님 여기 머리 좀 더. 곳곳에서 머리를 더 뻗어 이 양머리 좀 빼주시고 저도 머리 좀 더. 아니 봐봐 머리가 다들 살살해. 정수 저게 머리 이거 머리 나면 이거는 머리 나면 진짜 대박 나. 외상감인데 이거. 진짜요? 이따가 무릎 꿇고 여기다가 머리를 한번 딱 비비는. 진짜로요? 네. 원상복귀하라고요? 그렇죠. 같이 해요. 두피에 열이 있으면 안 좋지 않아요? 이게 안 전해가. 근데 저분의 의견이신 거죠? 그치, 그치. 왜 M자 좀. 아, 저거. 꼴보라고 있어. 이게 뭐야? 아, 좋다. 겨울에는 이런 게 최고죠. 네. 명절 때 보였어요? 이거 리버터 오신가요? 명절 때요? 네. 저는 본가 내려갔었고요. 본가에? 저 엄마랑 싸우고. 언제 씨 말 맞지? 엄마랑 싸웠다가. 네. 또 흥미로운 주제를 꺼냈네, 형이. 되게 특이하다, 이거. 그냥 싸우고 또 장가가라고 했구만. 그런 일도 안 합니다, 이제. 이제는? 지쳐서. 지쳐서? 예.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저는 이름도 몰라. 우리 너무나 특별한 인연이죠. 예. 네. 원래 알던 것 같아. 나 근데 이거 되게 기분 좋겠다. 아, 잠 올 것 같아. 자, 이제 일단 손 빼십시오. 손 빼도 돼? 와, 손이 안 나온다. 네, 손 빼시고. 와, 진짜 좋다. 자, 이제 일어나서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거 살짝 뒤로 하시고. 와, 진짜 깨어났겠다. 진짜 깨어났어. 이야. 오, 머리가 뭐야, 이게. 꿀벌 아저씨 같다. 안성규 아저씨? 머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머리에서 흙이 나와요. 샤워를 그렇게 했는데 귀에서 계속 흙이 떨어지고 점점 이 뜨끈뜨끈한 게 등 쪽으로 오면서 뭔가 이 흙들이 뭔가 할 것 같다. 효과가 있든 없든 저는 머리를 거의 다 들이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 먹어요? 아, 진짜? 맞지? 아유, 옆에 계시는 분이 놀린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힘이 없어요? 잘하네. 아니, 왜 이러고 있어? 머리 엄청 날 거야, 머리. 머리. 어떡해. 어떡해. 머리 난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산적이 되네. 아유, 너무 특별한 인연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저러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네 번부터 가야 되는 거 이거는? 왕초다. 왕초. 왕초다. 오늘 보기 좋아요? 아, 됐습니다. 찾으신 부위가 있으실까요? 살치를 일단 한번 좀 가야 돼. 어우, 살치 너무 좋다. 이게 쭈구리네. 이거 좋은 거. 아, 좋다, 좋다. 크다, 근데. 어우, 큼직해. 이거 한 명이 먹기에 어때요? 양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한 3인분 정도, 3, 4인분 정도 양이 되고. 3, 4인분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왜 3, 4인분이죠? 보통 1인분에 150g. 몇 g인데요? 100g 되는데, 500g이에요. 에이,
그건 사회가 만든 1인분이지. 안녕하세요. 혼자 드시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안 먹어요? 아, 혼자 이 정도 드셔야죠. 그죠? 500g 뭐 이 정도는 드시는 거예요. 저분이 말이 좀 통하네. 아, 마음이 놓이더라고. 한 번은 인정을 해줘야 돼. 욕심쟁이야 정말. 뭐 써요? 숯 비장탄 써요? 뭐 써요? 저희 비장탄이라고. 비장탄 너무 비장탄. 술 물어보는 사람 처음 봤어. 달라요? 비장탄. 아유. 아니, 숯도 종류가 있어? 아유, 후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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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어머, 수초 온 거 봐. 저 봐, 불판 봐. 아, 좋은 분이야. 꽃동 씨 먼저 가야지. 아우, 불 좋다. 불 좋아. 나의 살치는 맨 나중에. 불 너무 좋은데? 에이. 아. 저 불판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불판이야, 얇은 거. 아우, 금방입니다. 와. 아이고, 맛있겠다. 무조건 연구해야죠. 맛있죠. 이건 맛없을 수가 없겠다. 고소해. 아우, 너무 고소한데? 참기름 반성해야 돼. 너무 고소해. 아우, 너무 고소해. 아무것도 안 찍어. 안 찍었어. 안 찍었지. 아, 너무 맛있겠다. 이게 국룰이야. 와, 집게로 바로 역시 향유는 다르다. 아, 혼자 먹을 때는 저게 편해. 집게 쓸 수 있어. 맞아. 그거밖에 안 남았어. 대화도 안 하고 혼자 때려 먹게. 속도 엄청 빨랐어. 아이고야. 오, 그렇지. 탈취. 기름 많은 건 나중에 먹는 게 국물로. 그렇지. 제로 콜라 있네. 제로 콜라 따라 뭔 얘기야. 관리하네요, 남자. 원나가서 그냥 콜라야. 제로 콜라 있네. 제로 콜라 따라 없으세요? 네? 그러면 콜라 해도 돼? 별로 아쉬워하지 않지. 사실 먹으라고 해서 감사했어. 네. 감사합니다. 아, 병콜라네 또. 아우, 제로 있어야 되는데. 와, 진짜 잘 먹어. 와, 이런 거 많이 먹는다. 소고기는 사과 안 찍어. 정말 안 찍어. 단백질 수 아닌가? 야, 쌈이 조금도 줄질 않네. 고기는 진짜 살 안 찐다. 근데 버섯은 안 드시는 거예요? 버섯 중에 하나는 밑에가 새까맣게 탔다. 아, 버섯 두 개 있는 거. 이제 먹으면 안 돼. 버섯. 진짜 빨리 먹었다. 32분 만에 500g. 엄청 빨리 먹었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빨리 먹은 것 같아서 내가 아까 계산서를 확인해봤잖아. 내가 32분 전에 계산했더라고. 근데 불이 10분 정도 있다 들어왔어. 그럼 붓는 시간 있잖아. 그거 한 5분 치면은 15분 만에 500g 먹은 거야. 그럼 안 씹은 거네. 그게 약간 그거 같아. 디톡스 있는 것 같아. 진짜 디톡스는 우리 파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디톡스를 좀 생활화할 생각이에요. 해야 돼. 잘 먹습니다. 찜질방? 저희 집 밑에가 찜질방이에요. 야, 상관 좋다. 집 밑에 찜질방 있고. 되게 좋아. 진짜 사람 없어 보인다. 진짜 없다. 인정. 좋네. 찜질방 원래 안 좋아했는데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 그 찜질방 안에 이렇게 혼자 그 뜨거운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식혜 하나 해주시겠어요? 아이, 그렇지. 계란 안 먹어? 아직 배가 안 고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니에요.
아니, 죄송할 거 없어. 사람들 자꾸 쫀다니까. 밤이 옆에만 서라. 미안해. 미안합니다. 예. 아, 먹어야지. 식혜랑. 식혜. 와. 되게 사람이 없으면 저렇게 제가 저렇게 편해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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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맡기면 이제 이거 이제 들여놓는다는 게 집에. 묵방이네 완전. 그만하고 싶은데? 어? 왜, 왜? 이거 뭐, 정지 버튼도 없고, 씨. 멈추는 게 없네. 아, 저런 게 있구나. 어머. 아니, 사람을 부르면 되잖아, 사람을. 아니, 왜? 창섭 씨. 왜 애매했냐면 무중력 상태였고 손 그래. 여기 넣었잖아요. 이게 저를 꽉 누르고 거의 안 놔주고 있던데 이 손 안에서. 사우나에 있는 애는 거의 수갑이야. 그럼 급한 위급 상황이 생긴 건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야, 의자 눈치 보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낯가려가지고 말 못한 거야. 몸을 가두는 게 아니야. 아, 그만. 뭐야? 스핑크스 방이야? 여기가 적당히 따뜻해가지고 진짜 좋아요. 우와. 땀짝 빼고 나면 하루 피로가 좀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오늘 하루 쌓였던 뭐가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우와! 해구도? 아, 이번엔 진짜 시원하네. 아, 그래, 여기 바로 해줘야지, 이렇게. 혈액순환 진짜 잘 돼. 어, 드디어 밥 먹다. 이모 주문할게요. 제육 하나 해주세요. 계란 후라이 두 개. 두 개. 아이고. 미역국 그냥 이렇게 나오자, 요만큼.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은 거 봐. 맞아. 근데 여기 되게 맛집이에요.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와, 아이고. 아, 현상 되게 잘 나오네. 덮밥이 아니네. 아, 제육 쌈밥이네. 아유. 아, 생각보다 잘 먹고 다니시네요. 아, 언제 잘 먹고 다녀요. 덮밥 잘한다, 야. 그러네. 찜질방이네? 땀 좀 이렇게 확 빼려고 이제. 야, 되게 크다. 이런데 좋아. 여기가 더 뭐 저온이에요, 저온. 들어가야 돼요? 저온인데 이렇게 더워? 오. 더운 방인데도 되게 뜨겁더라고요. 아우, 좋다. 아우.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진짜 자연인 같네요. 원래 여기서 속으로서 사시는 것 같아. 자연인이야, 자연인.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푸시업을 하고 있네. 아니, 너 남자들 싸움 나가면 이게 하지 않아요, 운동 이게? 저거는 목 운동이죠, 그냥. 뭐 하는 거야? 뭐 옛날 무에타이 해야 돼. 근데 저럴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빠지는데. 맞아. 저런 사람들이 조금 하고 나가죠. 그럼. 으아, 씨. 으아, 씨. 코인들 방송 나오지. 아니, 약간. 아니, 지금 사진. 아, 지금 사진. 어. 사진. 저도 군대 가봐야겠다. 오. 오. 어, 가보자. 오. 오. 오, 이거 아저씨. 우와. 아, 일본만 봐. 우와, 이거. 저걸 보는데 내 땀이 나 지금 왜 이렇게 너무 땀이 나. 되게 더워 보이지? 너무 더워. 어, 지금 내가 제일 덥다. 우와! 우와 이거 씨. 우와 맞죠? 와 나 이거 못 이기겠다. 아 이거 못 이기겠다. 땀 나는 거 봐. 그 잠깐 사이에. 와, 좀 들어간다. 아니, 할머니들은 안 뜨거우신가, 저게? 한 번만 더 해봐, 이씨. 한 번만 도전. 이거 깔고 앉아요. 얼마 버티세요? 네, 한 5분 정도. 진짜요? 네. 입이 되게 짜져요. 짠맛이 나요, 입에서. 땀이 나니까. 코로는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안 뜨거운데? 안 뜨거운데? 안 뜨거웠어요? 어머니 안 뜨겁지. 위에가 더 뜨거운 것 같아. 위에가 당연히 뜨겁죠. 그죠? 도전 난 말고. 어우, 지금 저, 저 못 잡아버리겠습니다. 아, 매력 있네. 아, 매력 있네. 아, 우와, 땀. 와, 대박이다. 미용 가야 돼, 미용. 이거 암치도 않는데? 이따 보니까. 이건 너무 미지근하다, 저기가 또. 잘 수 있겠더라고 그냥 미용이. 야 얼굴. 얼굴 좀 해스해졌어. 어 날렵해진 거 봐. 식혜 있어요 식혜. 식혜. 아 찜질방 가야겠다. 나도 찜질방 가야겠어. 찜질방. 얼음 식혜. 뭐야 나 고구마 하나랑 쌤 요 나 계란. 계란. 예. 예, 예, 예. 불에 던져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예, 불에다 한 번. 와, 대박이다.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대박. 아, 고구마를 묻어놓는 거야? 묻어놓고, 이제? 야, 다른 사람이 파가머. 근데 내 건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예. 표시를 해야 돼요, 또? 아니요. 사람이 많을 때는 아. 이거 요래갖고 이렇게
덮어줄게. 아, 그래요? 아, 아 몰랐네. 어머니들은 다 알고 있어요. 되게 분위기 있고 좋다. 아, 찜질방 가야겠다. 아, 되게 맛있다. 진짜 힐링 되겠다. 저건 진짜 먹어도 짱이겠다. 먹어도 먹어도. 이거 썰어놔야지. 익지 않았을까? 이제 고구마를 이제 꺼내거든? 아 진짜로? 어. 어 라디오예요? 이거 다 설명해주고 앉았어 그거. 우와 익었다 익었다. 금방 이거 금방. 와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어 달어. 아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아, 여기 먹으면 배고파. 아. 지금 제가 먹으면 맛있겠다. 동물의 왕국 같은 느낌이. 야, 나 동물농장 보는 거 같아. 제 물놀이 어디세요? 물놀이 어디 가세요? 어, 물놀이 계곡이네. 아따 물 맑은 거 봐라잉. 우와, 우와 코스 지기네. 야, 너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물 어때? 물 시원해요? 아, 차워 차워. 물에 왜 차갑지? 이건 물 완전 차워. 약간 저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던졌는데 저 순수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저 물 아래 흐르는 데서 처음 먹어봐요. 와. 오, 닭이 왜 이렇게 커? 와. 우리 할머니 집 것도 딱 저런 닭이에요. 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네. 아, 더 맛있다고. 국물, 저거 진짜. 아, 맛있겠다. 아, 잘 먹다. 싸달래야지. 아, 좋다. 아.
배에서 북소리 나. 에이가 천국이구나. 야, 완전 신선 노릇이다. 아, 맞아요, 진짜. 대박. 씻은 거야, 또. 오! 진짜 신선이 된 느낌이. 진짜 신선 같아. 때 들더라고. 뜨거운 그대. 괴로운 걸 알면서도 뜨거운 너에게 가고 싶은 나는 뭘까? 그렇게 데이고 데였는데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도 뒤돌아서면 나는 내 생각이 난다. 야, 잘한다. 미지근한 사람에게도 가봤지만 그 편안함은 금방 미적지근해지고 나는 뜨거운 네가 또 생각이 난다. 타 죽을 만큼 매력적인 너에게로 나는 또 한 마리 불나방처럼 날아간다. 아, 그래도 오길 잘했네. 아, 역시 나오니까 좋다.